붕괴 캠핑에 빠져서는 안 될 텐트용 화목난로, 일명 이너스토브. 이너스토브를 내부에서 사용하려면 연통을 외부로 통과시켜줄 구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구멍을 뚫어서 200도 이상의 뜨거운 연통을 통과시킨다면 높은 확률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텐트용 홀잭을 판매합니다. 그러나 구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각기 다른 사이즈와 다소 높은 가격 때문인데요. 눈물을 머금고 구멍까지 뚫어야 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니,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직접 만들면 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재료를 가지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자신을 아는 이성과 끊임없는 감성으로 창작 도구를 모아놓은 공간, 위스커버리 우리의 발견입니다. 이건 다이소에서 구입한 2,000원짜리 실리콘 냄비 받침입니다. 내열성이 260도나 된다고 하니 얼른 제작해서 테스트를 해보아야겠습니다. 냄비 받침의 가로는 약 17cm인데요. 지름이 16cm인 그릇을 올려서 원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연통이 들어갈 자리를 그려주고 잘라주면 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연통보다는 약간 크게 잘라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냄비 받침을 잘 잘라주었다면 흐물거리는 냄비 받침을 고정해줄 프레임을 제작해야 합니다. 주변에 마땅한 재료를 생각하다가 칼질할 때 쓰는 깔판을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안쪽에 연통 구멍보다 약 2cm 정도 큰 구멍을 그려주어야 합니다. 이건 전지가위입니다. 이제 신나게 잘라주면 되는데요. 역시 칼빵을 막기 위한 도구여서 그런지 자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일반 가위로 자르는 것이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프레임이 될 깔판의 안쪽 부분을 잘라주어야 하는데요. 가위로 자를 수 없어서 칼로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잘라주었습니다. 역시 칼빵을 방지하는 도구라서 그런지 잘 잘리지 않습니다. 여러 번 칼질하는 것이 금방 질리신다면 칼집 낸 부분을 벌려준 뒤 잘라내면 보다 수월하게 커팅할 수 있습니다. 다 잘랐습니다. 어디가? 다음은 텐트 혹은 쉘터와 고정해줄 볼트 구멍을 뚫어주어야 합니다. 테이프로 고정시켜 타공하였습니다.
대충 뚫었기 때문에 테이프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완성 후 떼어낼 계획입니다. 냄비 받침에도 볼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킹한 뒤 뚫어주었습니다. 부자가 될 손금인가요? 감사합니다. 잘 맞는지 결합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잘 맞습니다. 이제 홀잭의 마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굴러다니는 CD 케이스를 활용하였습니다. 화목난로 미사용 시 비와 해충을 막아주는 용도로 불필요하시다면 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위로도 잘 잘립니다. 손잡이도 잘라서 붙여줍니다. 이런, 붙지 않네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파일꽂이를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막 쓰면 어떻게 하냐고요? 제 것이 아니어서 상관없습니다. 마개를 다 만들어 주었다면 홀잭 프레임의 마개를 여닫기 위한 자리를 커팅해 주어야 합니다. 이너스토브를 제작할 때 사용하였던 악세서리를 활용하여 마개의 분실 방지를 위한 홀더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구멍을 뚫고 제작한 홀잭을 한번 달아볼까요? 잠깐! 가위 혹은 칼로 구멍을 만들어 주어도 되지만 그냥 자르게 되면 실밥이 생기고 약해질 내구성이 우려되어 보다 나은 마감 처리와 작업 환경을 위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활용하여 뚫어줄 계획입니다. 라이터와 클립, 전기 테이프를 활용해서 말이죠.
준비가 끝났으니 구멍 낼 위치를 마킹해 줍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서 놀랐습니다. 다음은 볼트가 들어갈 자리를 마킹한 뒤 뚫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쉘터를 설치해놓고 홀잭을 장착하고 있지만 편의에 따라 미설치 장착도 추천합니다. 이너스토브잭 제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사용해보아야겠죠? 연통 설치가 완료되었으니 이너스토브에 장작을 넣고 불을 붙여 하룻밤을 보내보겠습니다. 다음날 강력한 화력의 연통은 색이 변할 정도였지만 스토브잭은 멀쩡하네요.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스토브잭을 주제로 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